예, 앞서도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닷새 뒤 검찰이 코링크사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마치 새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백업 파일, 즉 미리 복사해 둔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비록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싸고 숨기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다. 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한송훈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지난달 27일 검사와 수사관들이 10시간가량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다른 데보다 압수수색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좀 자료양이 많았나요?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압수물의 상태에 대해 함구했지만 코링크 주변 인물을 통해 압수수색 이전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인 2차 전지회사 WFM도 압수수색 전 일부 PC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시점을 전후해 검찰 수사의 협조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사모펀드 수사와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검찰에 코링크가 은닉해뒀던 파일을 제공한 인물이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백업 형식으로 저장된 해당 파일엔 사모펀드 운용 과정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가 들어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은닉 파일 속 내용물에 따라 사모펀드 수사에 뇌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